민주당이 우리 당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이자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로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입니다.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박강원 법사위원장, 민영배 의원입니다.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해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 꼼수 탈당까지 하면서 국회법을 유린하였습니다. 박강원 법사위원장은 위장 탈당 꼼수를 알면서도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안건조정이 무력화의 공범을 자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없는 법사의 일방적인 처리,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의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민주당이 저지른 꼼수와 편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강원, 민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합니다. 징계안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징계마저도 내로남불해서는 아니 됩니다.